아, 주수세 45,000 정도 찍고 싶다고요? 네. 제가 얼짱 얘기해주지 않았나요? 펜턴트하고? 노을12 말씀하셨는데, 뭐, 라썬이든, 히어리스든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네. 일단 지금 메커 15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예. 근데, 예예. 뭐, 얼짱도 노을12가 없고, 라이징선도 12성이 없으니, 노을장이 없으니까. 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군요. 네네네, 그건 맵을 보고 있는데, 네네. 장갑도 뭐 블랙큐브 조금 해봤는데, 크리크리는 안 뜨고, 그래서 뭐, 뭘 해야 할지. 무기는요? 무기도 제가 바꾸라고 얘기야. 무기도, 네네. 무기 아케인 쉐이드 팔던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안 파신대요. 아, 왜요, 막내가 갑자기? 있었는데, 네네. 모르겠어요. 뭐, 겨울방학까지 기다리신다고. 아, 아케인을 안 팔고 기다린답니까? 네, 그래가지고, 못 사가지고, 그냥, 노작 사서 할까 생각 중이긴 한데, 그리고 뭐, 영환불이랑 그게 될련지도 모르겠고, 아, 어느 정도 옵션을 원하시는 건데요? 마력 97에 플러스 알파요? 2추에 플러스 알파 정도? 아, 마력 167에 알파요. 네. 아, 강한 물로 해가지고 하시려고요. 네. 강한 물 뭐. 저번에 네네. 원신님이 추호 파는 거 봤었는데, 노작. 네네. 생각보다 잘 뜨는 것 같아서. 아, 무기 2추 할만해요. 방어구랑 좀 네, 다른 지금. 느낌이라서. 네, 지금도 노작 추호 별로 안 좋은 건두 개나 경매장에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럼 강한 물만 구하면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작 사서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 그러니까 여쭤보려고. 아, 이거는 선택의 차이인데요. 기다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죠. 아, 기다려서 매물 기다리는 게 낫긴 한 거죠. 나는 못 기다리겠다 하면 하는 거죠. 이게 큐브도 운적이잖아, 그죠? 큐브는 네. 되게 잘 뜨는 것 같아요. 스타포스도 운적이고요. 스타포스가 잘안 돼요. 근데 17성은 또 할만하긴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벤트 뭐 하나 있지 않나요? 다음 주인가요?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뭐 이벤트 하나 있어요. 다음 주인가? 네. 10 플러스인가? 10성에서 12성 가는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 아, 뭔지 아시나요? 네네, 본것 같아요. 썬데이 메이플 말씀하시는 아, 거. 네네. 네네네. 그거 언제 하나요? 다다음 주 일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냥 해도 근데 할 만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없이 해봤거든요. 네. 한 50억 정도 잡으면 좀 여유롭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해봤는데 제가 네네. 좀몇번 해봤는데 한 40억 정도 한번 들었고 네. 20몇 억도 한번 들어본 거 50억은 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대강 해봤을 때. 네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 혼자 가실 거예요? 아니요, 작도 알려주시면 작도 좋은 작으로 하면 좋죠. 근데 뭐, 막 리턴 작, 막 이런 거는 못 하고요. 그냥 붙는 대로 쓰는 거 정도면은. 저라면은 저는 17성 쓸 거면 그냥 주은작 하는 게 나을 것 아, 그래요? 같아요. 매지컬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또 매지컬 쓴다고 매지컬 돈도 안 주더라고요. 아, 네네. 매지컬 값어치를 안 줘, 아, 값어치를. 매지컬이 발린 걸 알아도 제 값을 못 받는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또 자기는 네네. 썼으니까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제가 뭘못 받더라고. 저라면 그냥 차라리 그냥 주은작 할것 아, 네. 15%자고요. 같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17성 내재하면은 노작하고 하면 한 87, 80억 정도면 만들지 않을까요? 그러고 이제 큐브는
그냥 운에 달린 거고. 맞아. 나머지 한 120억 정도, 200억 기준으로 잡아서 120억으로 얼마나 띄울 수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제가 그때 살려고 했던 게 250억 쌍내에 윗잠은 깔끔하고 아랫잠 두 줄이었거든요. 마력 마력. 운에 따라 다르니까요. 아니 이게 120억이 네네. 돈 엄청나게 모아놨는데 안 파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넬렉템이랑 귀걸이랑 망토 샀거든요. 아 네. 망토 얼마 뒀어요? 망토도 유니크 사서 제가 레전 만들었어요. 망토 40억 개 샀나? 아 40억 몇억 개 샀나? 아 네. 괜찮네요. 네네. 귀걸이도 30 몇억에 사서 제가 레전 띄운 거고요. 아 귀걸이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아 귀걸이는 별로예요? 네네. 아 이게 아, 제가 쓰던 거 경매장에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좋지 않나요? 아 이게 오션글루가 좀 애매한 게 네 왜 그러냐면 아 이게 훨씬 더 좋지 않냐고요? 아 근데 왼쪽 거는 자기 안 돼 있잖아요. 제가 근데 가위를 잘라버려가지고 아. 옛날에 아 네게 그 좀 네네 추억도 그때 별로라고 하셨고 다이퍼 당연히 별로고 뭐 그래서 애매하긴 한데 이것도 추업도 결국에 또 애매하고 아니 오션글루 이어링에 네. 악마작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뭔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악마작 하기 좀 네네. 애매하지 않나. 네. 물론 이거야 돌리면 된다고 치겠지만 애매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네. 아무리 오션이 좋아도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아 근데 가격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션 노작 가격 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니까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오션이든 마이든 그래서 그냥 그럼 오션이 어차피 낫죠. 네, 혹시 22성을 나중에 갈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그건 좀 아, 아닌가요? 아, 네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션도 터지면 또 하이 리스크죠. 그렇죠. 아, 이게 그래서 오션도 나중에 찾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기지작 되어 있는 것들 많아가지고. 네네네. 아, 마이스터 이어링 기지작 된 것도 있고, 자기가 욕심만 없으면은, 최고의 욕심만 없다면은, 뭐 마이스터 이어링도 괜찮고. 괜찮은 거 많죠. 네네. 네네. 아 무기가 급하겠군요, 그죠? 그쵸. 그리고 이 이후에 뭐 스탯을 더 올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윗점이 네. 거의 다 끝나서 아 스탯 올릴 거 많죠. 많은데 돈이 들어갈 뿐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유니크 레전 보내고 이런 거요? 아니 일단 22성 같은 거 사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22성가 지금 제 거 팔고 22성 가져오는 걸로요? 놀 12성이라든지 저번에도 말했겠지만 마이스터 이어링, 마이스터링 네 놀장 맥, 놀장 펜던트 네네 놀장 얼장 그렇죠. 그리고 뭐 나머지 22성과 AD를 다 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성배도 좀 좋은 거 한짝 사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하겠네요. 성배도요? 그 다음에 뭐 스칼렐링 이런 걸 사야 되니까요. 모자는 아직 바꾸실 생각 없으신 거예요? 모자 어때요? 22성하고 비교하면은? 그게 무기가 아케인으로 확실히 넘어가면 22성 모자를 살 생각이 있는데 네네 뭐 무기가 아직 없으니까 괜히 모자 바꿨다가 애매해질 바에는 아 돈이 지금 충북치 않군요. 그렇죠.
네. 모자가 좀 시간이 나면 모자를 두 개 같이 보면서 사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무기 바꿀 때 모자도 같이 바꿀 생각을 해서요. 어차피 무기가 아직 없으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할 게 많군요, 많아. 아, 저는 제가 생각하는 템 구성, 저도 욕심 별로 없거든요. 저도 한 4만, 네. 4만 대 정도 생각해가지고. 네. 뭐, 욕심 네. 조금 내면은 쌍레전들이 좀 괜찮다 싶으면 살라고 생각 중이거든요. 22 성공가지고. 그러면 한 4만 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잘하면 한 5만 대도 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강무가 좀 높은데 한 줄을 바꿔야 될까요? 아 근데 이것도 사실 무기를 새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 무기가 또 하이리스크 그죠 그죠. 어 문제는 이제 옵션이 이탈로 떠서 방모가 나오면 다른 걸로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죠? 네. 엠블럼은 안 될 것 같고 그럼 보조를 움직여야 되는데. 아 근데 결국에 둘 다 구하려면 또 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체인 뭐죠 이게 보조무기 이름이? 체인 뭐지 않나요? 체스피스요. 아 체스피스 최근에 본 것 같은데 뭐 있지 않았었나요? 이거 제가 쌍내 띄우고 나서 이거 메모를 안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또 나오면 네. 좀 그럴까봐. 아, 11월 19일 아 35, 30, 32 있었군요. 아 네네 35. 아 저도 몇 개 본 것 같은데 그때 원치님이 이거 사도 괜찮다고 그랬었거든요. 어떤 거예요? 그 119억짜리요. 아 120억에 있는 거? 제가 레전드 에픽이었을 때 원치님이 저거 괜찮다고 네네. 119억짜리 아. 아, 근데 제가 그냥 큐브 하고 싶어서 큐브로 돌려가지고 잘 됐나요 근데? 저 6세트 만에 저거 띄웠어요 에픽에서. 아, 무지 잘했네요. 네요. 전 네. 레어에서 에픽 보냈는데 220개 썼는데. 그게 나이트워커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 템 진단은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데미안은 안 해주셔도 되고 아 네네 시간 많으시면 해주셔도 되고 아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된다 괜찮습니다. 아, 네. 아까 보니까 데미안 오래 걸린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아 데미안 오래 걸리긴 하죠. 아 근데 이거 이 정도면 그냥 들어가서 그냥 때리면 죽지 않나요? 네네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한번 해보시지요. 근데 왜 루시 네네. 하드윌 같은 거는 뭐 생각 없습니까? 하드윌 되나요? 아 이거는 마력이도 좀... 아 아직이요. 그거부터 하시고 그쵸, 아직 안... 포스부터 올리시고요. 네네. 루시드는 일단... 루시드는 안 가요?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노멀 자체도 안 해봤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아... 제일 높게 해본 게 하드 매그너스일 거예요. 핫풀도 안 해봤고요. 아... 아니, 스펙을 올렸으면은, 그만한 스펙을 올리면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 정도 스펙이면은 어마무시한데, 파플라투스도 잡으면은, 파플라투스 마크도 있잖아요, 그죠? 그쵸. 어... 카파풀 어... 말씀하시는 거. 하드 스데미안 가면은 이제, 데미안에 안 돼. 요런 것도 좀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드 로시드 가서 이제 아케인 쉐이드 ESP 먹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이게 파티를 찾아야 되잖아요. 저희 네. 길드에서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미국이어가지고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아, 지금이 오후군요. 네. 보통. 어? 그러면은 밤에 도는 사람이면 아침에 아 아침에 뭔가 하셔야 되는군요 그죠? 네네네 아...
그래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아 그렇긴 하겠네요. 아. 보스를 조금 안 하는 감이 없진 않죠. 근데 스펙을 매칭 잡기도 힘들고 아, 스펙을 했는데 하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사냥하는 네. 거 하고 사냥은 다 되잖아요, 근데. 네, 그죠. 그럼 보스라도 띄워야 의미가 좀 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스를 주말에 하는 건 어떻습니까, 보스를? 아, 주말에요? 주말에는 네. 되죠. 아, 주말에는. 그럼 주말 파티를 찾아보시지. 아, 네네. 아, 제가 가능하다면 같이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 저는 스펙이 안 돼가지고 말이죠. 아쉽습니다. 1140, 알겠습니다. 아, 저도 좀 있으면 1140인데 저보다 1140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요. 어?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왜 그러죠? 아, 저는 에스페, 저는 균형화가 돼 있거든요, 심볼들이. 아, 저는 아, 네네. 네 한쪽이 내가 몸이... 레벨 올리는 속도가 아, 느려가지고 한쪽이 제한되시니까요. 제가 저도 1180이거든요 지금. 아, 네. 아, 제가 먼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긴 하는 건데 막상 막하긴 하겠군요. 스펙 맞추시면 같이 한번 돌아주세요. 아, 아니 돌아달라니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돌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스펙업 열심히 네. 하시고 같이 네. 어, 만렙 찍고 나서 같이 가는 걸로 레벨업 열심히 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덴펌 받는 레벨 아시죠?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255요. 아닌가? 250인데. 아, 255. 아, 어쨌든 열심히 레벨업 하시기 바랍니다. 아, 아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